뭐 개최는 회비급한테 뭐큰뭐 특별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시간입니다.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인사하고 했습니다. 아, 개최 맞추고 뭐 저기 무한리필 그 소고기 집 가가지고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누웠는데 잠들어가지고 좀 전에 깼어요. 그래가지고 저녁 먹으러 또 나갔다 왔어요. 그 이은수 맨 처음에 이제 격투기 아무도 안할때 그때 나한테 레슬링 배운다고 왔었던 놈인데 15년이 지났네요 이러길래 15년이 지난 2003년이었나 봐. 그 은수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더라고. 옛날에 이제 나는 이제 뭐그 메이저 뛰던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그냥 조무레였을 때부터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거. 혼치타는 그 자기가 먼저 와서 인사를 하길래 좀 의외였어요. 그렇게 상냥하게 보이지 않는 인상인데 상냥하더만 나이 들어서구나. 그 사실 뭐 이쯤부터의 저의 격투기는 이제 인간의 그 과학 문명이 적용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내일 뭐 그런 부분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. 45세라면서요. 아, 새끼 이거. 어? 그래, 어린 게 좋네. 뭐 양보가 있을 수 없죠. 프로 세계에 무슨 양보가 있어요. 그 이제 현대 과학 문명을 맛보게 해줘야죠. 야, 이제 뭐좀 출출한데 우리 저기 건강이나 물어보자. 아, 출출해.